안녕하세요, 음나토입니다. 앙금.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자, 오늘은 이 의학 드라마 거르는 이유 중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요한,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의학 드라마. 이런 의학 드라마는 항상 자주 나오는 요소죠. 보통 주인공도 비슷해요. 실력 원탑인 주인공이 가난하다거나 혹은 너무 의사로서의 정신이 뛰어난 사람. 정의감에 불타고 희생이 강하고 자기 몸은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 악역은 항상 병원자. 곤무술수를 쓰고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다른 교수들. 수술 안 하는 과들 혹은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항상 이 악역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뭐냐? LOV,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러브. 이게 또 동기와의 사랑이 또 이게 또 꽃이 활짝 펴요. 그래서 갑자기 동기끼리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제 동기들은 아주 드라마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드라마 보면서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끔 좀 눈이 조금 흘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슥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 드라마 덕후들이 있는데 의학 드라마는 좀 거르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의학 드라마에서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원래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한단 말이죠. 이것만 보면은 제 동기 CC들이 생각이 나서 주인공 얼굴이랑 이런 상황들이 왠지 동기들이 하고 있을 것 같고 막 얼굴 떠올라가지고 뽁뽁했어요. 아, 안 돼! 혹시 형도 저렇게 했을까? 혹시 그 누나도 혹시 걔도 이렇게 둘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뽁뽁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막 도와주잖아. 보면은 도와주다가 다른 의사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조금 보여요. 그러면은 또 보면서 저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다 내 꾸라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 이 동기 CC는 과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예과 1학년 때 멋모를 때 서로 연애는 하고 싶고 뭔가 자주 보는 사람이고 싶고 같은 과가 자주 보여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일 때 연애 시작했다가 빠그라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로 어색한 공기를 가지고 본과에 진입을 하죠. 본과에 진입을 할 때 본과 1학년이 조금 힘듭니다. 이 힘든 본의를 같이 보내다가 같이 힘든 걸 보내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눈이 맞습니다. 본이 눈 맞는데 이때 또 좀 하다 보니까 이 공부에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좀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적에 신경 쓰이고 한번 빠그라져요. 그렇게 한번 빠그라지고 이따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또 눈이 맞습니다. 쟤 괜찮은 것 같은데? 쟤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정신 차리죠. 왜냐? 그는 혹은 그녀는 내 친구의 전남친이자 내 선배의 전남친이자 내 후배의 전남친이자 이미 서로가 서로의 전남친, 전여친의 선배이자 후배이자 동기이자 친구이자 절친이기 때문에 눈이 다시 맞고 마음이 조금 올라오더라도 정신 차리자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자제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학년에 5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 제 친한 동기도 항상 이런 말 했습니다. 야, 금닥터, 나는 가족끼리 왜 연애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린 서로 가족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연애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속이는 게 있어야잖아. 남자들도 약간 좀 멋있는 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인 경우여서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미 어떻게 했다? 이미 그녀는 친구의 동기의 전남친이자 전여친이자 선배이자 후배이자 동기이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족 같은 느낌이냐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토를 보잖아요. 아침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항상 같은 교실에 앉아있고 항상 맨날 보니까 지겨워요. 가족과 더 봅니다. 오죽하면은 저랑 제 절친들도 방학 시작되면은 톡을 서로 해요. 아니 혹은 인사를 해요. 방학 때 연락하지 마. 탁이야. 방학 때 진짜 만나지 말자. 그래놓고 이제 2주 뒤에 방학 끝나죠. 2주 뒤에 교실에 가면 앉아있어. 방학 잘 보냈어? 반가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가족 같은 상황에서 여자 혹은 남자가 이 심쿵하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안 돼! 아, 내 눈! 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가 재밌었던 부분은 하얀거탑이 정말 연애가 없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었고 그 외에는 조금 연애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가 연애만 나오면은 있잖아 BGM 그러니까 뭔가 막 멜랑꼴리한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옮깁니다. 알죠? 10초 옮기고 다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